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얘는 핑크 베란데요. 이렇게 무더위에도 잘 자라줘가지고 너무 착하답니다. 근데 그 더위에 화엽을 엄청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엽을 띄워주고 있어요. 애들이 더우니까는요, 더운데다가 또 거진 물을 굶기잖아요. 굶기다 보니까 화엽도 많이 만들고, 공중뿌리도 많이 만들고, 그러고 있네요. 찬바람 불면은 애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으면서 잘 자란답니다. 항상 여름이면은 이렇게 화엽도 많이 만들고, 공중뿌리도 많이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공중뿌리는 물이 고프면 또 그렇게 공중뿌리를 많이 만들어요. 화엽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날이 선선할 때처럼 그렇게 물을 자주 주지를 않으니까 아가들이 이렇게 화엽을 엄청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얘는 꽃대를 잘라준 건데, 이렇게 말라 들어가질 않고, 이렇게 싱싱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자구가 나오니까. 목대가 많이 굵어졌네요. 조금 깔끔해졌죠? 핑크베라 이렇게 화엽을 띄워줬어요. 얘는 동영다육 폴로라는 다육인데요. 그동안에 손을 안 댔더니 화엽이 이렇게 많이 껴있는 거예요. 저 속에까지. 엄청 지저분하죠?
그래서 오늘 좀 마음 먹고 하엽을 좀 띄워주고 있어요. 요쪽엔 조금 띄워줬더니 조금 깔끔하네요. 근데 요즘요, 분을 올리느라고 아주 뽀얗게 그렇게 분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예뻐지고 있습니다. 요쪽에 하엽 마저 띄고 요쪽에 하엽을 마저 띄워줄게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 하엽을 띄워줄 때는요, 완전히 하엽진 아이들만 띄워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하엽진 아이들 이렇게. 그래야지 만약에 하엽이 이렇게 완전히 안 지고 이렇게 살 있는 아이를 띄워주잖아요. 이렇게 살 있는 아이를 띄워주게 되면 여기 목대가 가늘어져요. 가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하엽진 아이, 그런 아이들을 띄워줘야 된답니다. 이런 아이들을, 살이 좀 붙어 있는 아이들을 미리 띄워주게 되면은 그 자리가, 그 둘레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영이 안 이쁘겠죠? 이렇게 똑같이 목대가 똑같이 이렇게 가늘어져야 되는데, 목대가 이렇게 똑같이 자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이 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누런 입이 좀반 지면서 살이, 이쪽엔 살이 좀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을 띄워주게 되면은 여기 좀 와가지고 여기서 목대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엽진 그런 아이들만 띄워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띄워줬더니 그래도 조금 깔끔해졌네요. 엄청 지저분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도 자구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자구예요. 여기도 자구를 이렇게. 얘는 자구를 엄청 잘 치네. 여기도 다이 자구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엄마가 또 자구를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자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어우, 자구를 엄청 잘 품고 기르기도 잘 길러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 나오면은 이렇게 수영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지금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보여도 그냥 지금 기르고 있답니다. 여기도 자구를 이렇게 품고 있네요. 요런 데는 또 하엽을 잘 띄워줘야 되죠? 아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게 동영다육 아이들은 저 하엽 때문에 하엽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려면은 얘네들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하엽도 깔끔하게 안 띄어지고. 그래도 이렇게 해줬더니 조금 깔끔해졌습니다. 하엽 정리만 잘 해주면은 이렇게 분잎은 동영다육 아이들이 엄청 예뻐지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네, 정리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했었어요. 수영이 예쁘죠? 이대로 자라면은 아주 예쁠 것 같죠? 요런 아이들은 지금 보세요. 여기 요렇게, 여기 수영이 요렇게 균일적으로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있죠? 요런 아이들은 나중에 여기 잘라서, 여기 잘라가지고 적심이 돼가지고 따로 걔는 길러도 되죠? 근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분잎을 때요, 지금 저기 보이시나 몰라. 뭔가 좀 깍지벌레처럼 오돌돌돌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오돌돌돌하게. 그런 거는 깍지벌레가 아니고 여기 분잎은 아이들이 분 올릴 때 저렇게 올리더라고요. 제가 요 분잎은 아이들이 여러 아이가 있거든요.
여러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분 올릴 때 저렇게 꼭 깍지벌레 알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분을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체가 뽀얗게 그렇게 분을 입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폴로를 또 하엽 정리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요. 뽀얗게 분 입은 아이들 동영 다육이 하엽 정리를 안 해줬더니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줬습니다. 개핀이 아주 깔끔하니 예쁘네요. 얘는 안순이죠?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엄청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보세요. 저기 지금 속에가 생장점 있는데 속에가 뭔가 뭐 깍지벌레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깍지벌레가 아니랍니다. 분 입은 아이들은 저렇게 분 올릴 때 저런 식으로 올리더라고요. 여기 얘 애들리스 얘도 이렇게 하엽 정리 싹 해줬어요. 여기가 그냥 엄청 지저분하게 주렁주렁주렁 하엽이 달고 있는 거예요. 하엽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기 루비제나 얘도 이렇게 예쁘게 해줬어요. 그리고 폴로도 지금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줬습니다. 동영 다육이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해줬어요. 여기 얘 은어리요. 엄청 이쁜 아이거든요. 근데 입장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속에다 옮겨다 놓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쁘죠? 저는 이렇게 또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도 이쁘더라고요. 여기 얘 이렇게 안손이처럼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얘네들도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네, 동영다육을 이렇게 찍어봤고요. 지금 얘를 지금 이제 하엽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얘 화이트 그린이 얘도 지금 해줘야 돼요. 얼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얘 이제 해줄 차례랍니다. 얘를 하엽 정리 해줄게요.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동영다육 하엽 정리할 때는요, 지금 얘네들은 잠자는 시기라 물을 안 주잖아요. 물을 안 주니까 이 하엽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요럴 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하엽이 말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건드려도 우수수 부서져요.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요때 하엽 정리를 해주면은 또 수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있답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정리를 할수 있답니다. 엄청 지저분하죠? 하엽이 이렇게 많이 껴있는 거예요. 제가 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처 얘네들이 골고루 다 만져주질 못하니까 아가들이 다 지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맘 먹고 지금 동영다육 아이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이 고파가지고 물을 안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잘 되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엽 좀다 띄고 올게요.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줬더니 깔끔하네요. 네.
입장이 별꽃 같이 보이는 아이, 네, 예쁘게 하엽 정리해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쪽에 뽀얗게 분리해가지고 아주 하엽이 그냥 지저분하게 있던 아이들 이렇게 정리를 싹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깔끔하니 예쁘네요. 아고, 얘는 하루 종일 꽃을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렇게 꽃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고 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